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거의 제 리더십 얘기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직의 풍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리더십에서 조직의 풍토라는 것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같은 곳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리더십을 정의를 했었죠. 예, 그랬습니다. 함께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려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리더십 이론에서는 뭔가를 주고받고, 그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예, 거래적 리더십이다. 뭔가를 뭐 돈을 주든지 뭐 성질을 주든지 뭘 주든지 주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거를 모티베이션이라고 하고 그거를 거래적 리더십이다. 그래서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같은 곳을 가서 향해서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을 끌고 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종착역에 도달할 수도 없고 도달했다 손치더라도 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의 세계를 얘기를 했고요. 그 마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득한 그 독들을 빼어내게 되면은 새로운 항체가 형성이 된다. 그것이 믿음과 신뢰와 소망, 뭐 이런 항체들이 형성이 된다. 자, 거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약 한 두 번 이해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 그렇게 되고 나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세계를 경영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직의 풍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그 그룹에서 조직의 성과를 나타내는 그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뭐냐 그러면은 조직의 풍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뭐 비슷한 말이 아마 이제 조직의 문화,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뭔가 느껴지는 거죠, 그죠? 문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문화, 미국의 문화, 혹은 이슬람 문화, 기독교 문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왠지 모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해도 같은 문화권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서며 나오는 그것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가 따로 있고 이슬람 문화가 따로 있고 크리스찬 문화가 따로 있는 거죠, 그죠? 자, 그걸 그냥 조직의 풍토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 조직의 풍토가 나중에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은 약 한 7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 쉽게 말씀드려서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거를 하는데 조직의 풍토가 미치는 영향이 70%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통계적으로 검증이 된 사실입니다. 나머지 30%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사람이 우수하느냐, 조직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느냐, 뭐 건물이 있느냐, 뭐 시스템적인 것, 하드웨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소프트웨어적인 조직의 문화, 풍토, 이런 것들이 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데 70%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조직의 풍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리더와 조직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뭔지 모를 그런 우리 느낌의 세계,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런 것들이 조직의 풍토인데, 그 조직의 풍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리더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리더가 갖고 있는 그 리더십, 그 스타일이, 리더십 스타일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의 문화, 조직의 풍토에 거의 100%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 전체의 조직의 풍토와 문화에 그냥 그대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직의 성과의 몇 퍼센트? 70%. 그러니까 거의 전부라고 해야 될 정도로 조직의 성과에 그만큼 조직의 풍토라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리더의 리더십이 중요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새로운 조직의 분위기, 풍토, 문화를 형성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동일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동일한 그런 유명한 컨설팅 그룹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리더가 그런 조직의 문화, 조직의 풍토를 가장 정말 그 조직의 성과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조직의 문화를 형성할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주 뭐냐 강한 파워를 가지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그냥 뭐 잘못하면 그냥 벌을 내리고, 자,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걸 이제 이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제적, 강압적 리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스스로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모범적으로 자기가 일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솔선수범형 리더. 또 한 리더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부하 직원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잘할 수 있게끔 교육을 많이 시키는 그런 리더. 그걸 이제 육성형 리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리더. 그걸 이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적 리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한 다섯 가지의 예를 들었죠. 그죠? 이 중에서 어떤 리더가 가장 큰 성과를 나타냈을까요?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어오셨던 분들은 단박에 그냥 답을 맞췄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상상대로 민주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갖고 있는 그 리더가 조직의 성과를 가장 좋게, 크게 나타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검증이 됐고 그게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됐죠. 그 일반적인 리더십 이론에서는 뭐 달리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부하들하고 마음을 나누느냐, 그렇게 표현했는데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목표를 정하느냐, 지시를 하느냐, 혹은 피드백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민주적이냐, 전제적이냐, 육성형이냐, 솔선수범형이냐, 아까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해왔었죠, 그죠?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어떻게 그 성과를 피드백 받고, 뭐 이런 것들, 그 하는 방식을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왔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미국의 컨설팅 그룹에서 전 세계에 가장 성과를 나타내는 그 성과의 요인이 무언가를 봤더니 조직의 문화, 풍토라는 것이었고,
조직의 문화 그 풍토를 결정짓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이었고 그 리더십에서는 부하 직원들과 이러저러하게 목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하는 민주적 리더십 유형을 가진 그런 조직의 리더가 조직의 성과를 가장 크게 좋게 하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해왔던 여태까지 저하고 같이 리더십 공부를 해왔는데 새로운 조직의 이제 형태가 꾸며지는 겁니다. 목표만으로, 돈만으로, 성진만으로 뭔가 주고받는 그러한 거래직 리더십 형태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고받는, 마음이 흐르는 그런 형태의 리더십이 되었을 때 새로운 조직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조직의 풍토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은 얘기를 계속해 왔었죠. 리더가 역할이라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새로운 조직의 문화, 형태, 풍토를 만들고 그 조직 구성원들에게 그것이 스며들도록 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마지막 목표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떻게 했을 때 이 새로운 조직의 문화 풍토가 형성이 되느냐? 경영학에는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른 용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경영학 책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커미트먼트라고 해서 몰입 혹은 로얄티, 뭐 충성도. 그러니까 조직에 얼마나 충성을 하느냐, 조직에 얼마나 몰입을 하느냐. 좀 쉬운 얘기로 하면은 내일 같이 하느냐,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느냐는 거죠. 단순히 내가 종업원으로서 월급 받고 내가 받은 일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조직의 주인으로서 몰입한다, 커미트먼트 한다. 내가 주인으로서 이 조직에 충성한다. 자,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조직의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경영학에서는 그런 마음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용어가 좀 달랐었지만은 사실은 이미 일부 경영학에서는 그런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조명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용어가 커미트먼트 뭐 혹은 로얄티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의 세계를 리더와 함께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다시 얘기해서 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 형태의 조직의 풍토,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마지막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 구성원들의 자기 생각, 리더의 자기 생각들이 비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제 새로운 조직의 풍토와 새로운 조직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커미트먼트가 되고 몰입이 되고 로얄티가 충성심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새로운 조직의 풍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서두가 길었는데 그러면은 새로운 형태의 조직의 문화와 풍토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쉬운 예를 제가 하나 들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몽고의 징기스칸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징기스칸은 정말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세상에 많은 리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징기스칸이 나타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부하들이 징기스칸의 그 수많은 부하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서 정복을 해도 부하들과 거기에서 새롭게 생겨난 그 거민들이 주민들이 징기스칸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직의 문화, 풍토의 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왜 배신을 하지 않을까? 도대체 배신이라는 것은 뭘까? 쉽게 얘기해서 돌아서는 거잖아요? 배신이라는 것은? 그 왜 돌아서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은 동일한 곳에 함께, 같은 곳을 향해서 함께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함께 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동행이라는 거죠. 징기스칸과 부하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동행은 두 마음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같아져야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도달했을 때 형성되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위 새로운 조직의 풍토이고 새로운 조직의 문화인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는 절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소위 징기스칸의 부하들은 배신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 세상에 배신, 질시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왜 징기스칸의 부하들은 그 소위 자기의 상사를 배신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요,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조직의 리더가 새로운 조직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동일한 마음으로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조직의 리더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신뢰를 형성이 되어야만 그 조직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조직의 구성원들을 예를 들어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니 자기 리더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다가 버리는 부속품처럼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마음으로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저 사장이, 저 보스가, 저 나의 대장이 나를 나의 부속품점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이 마음으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신뢰가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는 로얄티가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는 커미트먼트가, 몰입이 있을 수가 없고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이익과 배치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됩니다. 또 조직 구성원의 입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직 구성원의 입장에 가보면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얻는 대가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받는 그런 대가라고 한다면은 다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조직의 리더에게 고맙다는 마음이 생길 리가 없죠. 왜? 내가 당연히 투입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노력해서 우리 조직이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당연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예. 제가 지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는 것이 세워지면은 공정성 이론에 의해서 주고받는 겁니다. 왜? 나는 정당한 대가와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준 것에 대해서 받는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내가 세워져 있고 또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착 박차고 나가는 거죠. 그게 배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학에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조직의 문화가 조직 구성원을 믿고 조직 구성원들은 리더를 믿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된 한 마음의 새로운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었을 때 조직은 가장 안정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조직은 나아갈 수 있죠. 성장할 수 있죠. 그 상태를 우리는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조직의 리더는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마음으로는 마음이 달라서는 절대 거기까지 갈 수 아니 간다 손 치더라도 가서 배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거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까지 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로? 복종으로, 파워로. 너 안 오면은 재미없어? 너 안 오면은 자를 거야? 너 안 오면은 해고시킬 거야? 너 안 오면은 월급 안 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파워로 그 사람을 끌고 온다. 예, 같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마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곳에 도달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동일한 마음이 아니죠. 따라서 두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같은 곳을 향해서 동행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조직의 문화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게 파워로서 가거나 아니면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적절한 보상으로 이끌고 가겠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 잘하면 승진시켜줄게. 너 잘하면 장군 만들어줄게. 너 잘하면 돈을 더 줄게. 그건 뭡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스,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내가 잘해서 받은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예,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끌고 나간 조직의 구성원은 만약의 경우에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조직을 위해서 이만큼 공헌을 했는데 리더가, 사장이, 보스가 나한테 적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불만이 생기고 반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배신하겠죠. 그러니 그건 두 마음이란 얘기죠. 가장 최종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통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직 구성원들이 새로운 조직의 문화를 형성했을 때 가장 성과가 최고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뭐냐? 한 마음의 조직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최종의 목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리더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 구성원들에게 해야 할까요?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착각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너 참 잘했다. 너 대단했다. 부하들을 칭찬하고 하는 것은 예, 일견 그것이 해법일 수가 있습니다. 한 측면만 보면은 그것이 해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기부여 이론에 나와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칭찬, 성진, 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동기부여시켜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잘못된 논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하고 성진시켜주고 돈으로 그 사람을 동기부여시키는 것은 그 중심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에서는 무엇이 세워져 있을까요? 예, 그 중심에는 내가 투입한, 내가 노력한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란 것이 중심이 누구냐면은 나라는 사람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정이 되거나 혹은 서운해지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맨 마지막 단계의 조직의 문화, 풍토를 형성하는 데는 그건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칭찬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징기스칸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예, 똑같은 얘기인데요. 분명히 부하가 잘 했습니다. 부하가 잘 했는데 그때 징기스칸은 그 직접적인 그 사람의 행동과 업적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징기스칸은 부하에게 마음으로 느낀 바를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난 정말 너무 행복하다. 당신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업적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부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했기 때문에 그 조직 구성원은, 그 부하는 자기가 잘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와 교감이 이루어진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리더는 조직 구성원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조직 구성원은 리더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저분은 나를 이렇게 믿고 계시고 나는 부하를 저렇게 믿고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뢰가 형성이 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는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 신뢰가 세워지니까 새로운 조직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컨설팅 업체에서 제시했던 새로운 조직의 문화라는 것은 리더가 형성을 하고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마음의 세계에서 조직 구성원과 부하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새로운 조직의 풍토와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조직은 앞서 나가고 성장할 수 있고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두 마음으로는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란 새로운 조직의 풍토, 조직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 조직의 풍토,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리더와 조직 구성원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